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 국내 최초로 직장인과 구직자들의 공감의 장이죠.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자, 오늘도 직장인 구직자 전문가 세 그룹이 모두 모여서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네. 우리 세발자전거의 든든한 패널 두 분이죠. 우리 네. 이동엽 씨, 그리고 최욱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네. 많아요. 아, 저는. 우리가 이 박수를 칠까 말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치다 많은 분이 누굽니까? 좀 환영해 주십시오. 거 아닐까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나눔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데는 좀 약간 좀 그 인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살아가면서요. 무언가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마음은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나눔하면은 항상 생각이 앞서지 실천하기는 참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저도 항상 사실 생각은 나눔을 많이 해야 됐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이게 실천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눔을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네. 우리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노래 참 잘하시잖아요. 아, 저분이 잘해요. 또 가수시거든요. 가수예요. 어떤 그 그런 재능을 좀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기부.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사회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장기마저도 기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아, 정말이에요. 저는 가져갈 거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받는 분들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지. 받을 거래요 하는데 계속 주겠다 해서 문제거든요. 가수요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잖아요. 예, 예. 동엽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유머를 기부. 네. 아, 저는 유머를 기부하는데 네.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는데 안 웃어주시니까 근데 이분이 그게. 그 웃음 기부를 3년 전에 많이 하셨는지 요새 한 번을 못 기부 있어요. 그 전에 기부를 앞으로는 많이 앞으로는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도 그동안 이제 실천의 단계에서 좀 네. 핑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튜디오에는요. 네. 이런 저희들을 힐링해 주실 분들이 나와주셨거든요. 아주 멋진 출연자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그럼 세발자전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려야죠. 네, 나눔의 의미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 관계자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출연자분들이죠. 네. 열정과 도전으로 미래 사회적 기업의 큰 중심축이 될 분들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 정재민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네, 정재민 팀장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따뜻한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 사회적 기업인 여러분들과 또 그 직업인 이제 시작하실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일단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직업에 대해서 조사한 앙케트를 바탕으로 그 순위를 맞춰보는 시간이죠? 네. 자, 앞에 보드판을 모두 갖고 계시죠? 저희가 문제와 보기를 드릴 텐데요. 그 보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앙케트 퀴즈쇼 첫 번째 문제는요. 시민들은 사회적 기업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물어봤습니다. 과연 시민들은 어떤 대답을 가장 많이 해주셨을까요? 예, 자, 네. 보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네. 사회 공헌 활동, 지역 경제 활성. 이 네 개의 보기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다 적어주셨어요.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네. 둘, 셋, 들어주시죠. 예. 네, 우리 정답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 결과부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